프리티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티 가든이에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농장 투어하고 화분 가게도 투어하면서 제가 화분하고 다육이를 좀 데리고 왔거든요. 네, 오늘은 다육이까지 다 보여드릴 순 없고, 다육이는 저번에 이제 제가 이벤트 할때 보여드렸던 다육이들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로 좀 다육이도 많이 데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제가 화분을 좀 중심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화분을. 좀 럭셔리 화분이라 그럴까? 아무튼 제 눈에는 굉장히 고급지고 예뻐 보여서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가성비도 좋았고, 화분을 통일하기보다는 좀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 화분은 좀 거의 다 달라요. 저렇게. 그래서 뭐 화분 모으는 취미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화분도 좀뭐 도자기 화분 같은 것도 있고 롱 화분도 있고 네 쬐끄만 콩분도 있고 네 수제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화분이 있어가지고요. 화분 모으는 재미도 솔솔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화분을 가져온 것을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그래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소를 좀 옮겨왔는데요. 이왕이면 또 이쁜 다육이가 있는 다육이와 화분들이 심겨져 있는 그 가까이에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요거는 제가 핀셋인데요. 아, 분갈이 할때그 핀셋이 제가 그때 다이소에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구입해온 것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요거를 한번 또 굉장히 이거는 좀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핀셋이에요. 요거로 이제 분갈이 할때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 원 좀 넘게 주고 산것 같아요. 화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고급지죠. 좀 사이즈가 커요. 여기가 이게 가로가 한 17, 18cm 정도 되고, 세로가 한 10cm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고급지죠? 이게 색깔이 파랑색하고 요거 그린색 두개 있었는데 제가 워낙 그린색을 좋아해가지고 요거 하나 한번 데려와 봤고요. 네. 상자를 내려놓고 요거 올려놓겠습니다. 두 번째. 저거는 제가 이건 얼마 줬더라? 이게 11,000원 줬나? 12,000원 줬나? 뭐그 정도 줬던 것 같고요. 요거는 가격 대비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8,000원짜리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제가 영상에다 사이즈를 찍었는데 지금 사이즈가 좀잘 모르겠는데 한 12, 13? 굉장히 커요. 중품 정도 심을 수 있는 다육인데 좀 파란색하고 제가 좀 약간 색감이 좀 은은한 걸 좋아해가지고 파스텔 톤. 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데려왔습니다. 네. 이거 그레이 색하고 연 하늘색. 그 다음에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이거는 롱 제품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심을 수 있는,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인데 이것도 두개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사이즈가 정말 상당히 커요. 거의 롱 대품? 저게 파란색도 있었는데 제가 파란색은 안 데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주문을 받았는데 요거 세 개? 파란색까지 세개 있으면 더욱더 예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거든요. 좀 독특하고 요거는 이제 8,000원짜리는 이렇게 나뭇잎 꽃잎에 나뭇잎이 있어가지고 좀 독특하고 예쁘고요. 요것도 꽃잎에 나뭇잎. 예, 근데 참 가격이 상당히 착해요. 착해. 그다음에는 네, 요것도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요. 요것도 만 원인가? 아, 참 고급져요. 요번에 데려온 거다 고급진 것 같아요. 색감 보세요. 네, 약간 분홍색과 여러 가지 갈색에다가 파랑색과 파랑과 분홍 장미가 이렇게 나뭇잎과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 갖고 뭐 굉장히 수제분처럼 아주 예뻐요. 이게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뻐요. 이것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 사이즈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다 있어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때 사이즈는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만 원인가 준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노란색과 또 빨간색 장미가 있고, 이렇게 노란색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갈색하고 어우러져 있어갖고, 아우, 굉장히 고급집니다. 요번에는 저는 이렇게, 둘레, 여섯, 일곱 개를 데려왔고요. 제가 이제, 다육이도 요번에 좀, 나오 데리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다육이는 내일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여기다가 또, 요 예쁜 분에다가 다육이도 심어가지고, 분갈이 하는 법하고, 키우는 법등 이런 것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또 화분들하고는 또 비교가 되죠. 화분들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가격 대비 굉장히 예쁜 화분들인데 다 예뻐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요번에 데려온 거는요.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꽃무늬 모양의 이렇게 오돌토돌한 이렇게 여기가 음양이 두드러진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모듬 심기 할수 있는 아주 예쁜 분이고요. 요것도 약간 목대가 있는 다육이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중대품 정도. 네, 요거는 중품 정도. 네. 가격도 저렴하고 색깔도 아주 예쁩니다. 네, 요거는 롱분인데, 네. 거의 대품 목대 있는 거, 이런 거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곱 개 화분을 데려와서 이만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코로나도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날 되세요.